안녕하세요. 한국조달청에 근무하고 있는 구매총괄과장 이형식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정부조달의 역할입니다. 주요 설명 내용은 첫 번째로 코로나 등 최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과 요즘 많이 회자되는 뉴노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 조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부 조달이 변화한 환경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과 새로운 사회적 기준, 뉴 노멀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2005년 전 세계를 휩쓴 조류독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당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은 최선을 다해서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었죠. 2007년, 2008년에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였는데 이때는 새롭게 등장한 산업 환경에 적합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상황은 이런 변화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게 되어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케빈 스니드는 앞에서 설명한 이런 시대적 변화를 크게 7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제랑 관련이 높은 것은 2번, 3번, 4번, 7번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변화의 흐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대면 디지털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위기 상황이 공공조달의 개입과 역할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유형은 기존에 예상 못한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입니다. 1번 그래프에서 보듯이 과거 한국의 주요 의약품 분야 수출 품목은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의료장비와 부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은 진단세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진단세트를 만드는 한국의 주요 기업은 2번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들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 조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왼쪽 편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1월 말에 국내 마스크 가격은 순식간에 100% 이상씩 폭등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마스크 유통 구조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마스크를 정부에서 100% 구매하여 안정된 가격에 시민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구조를 왜곡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 하에 정부 조달의 영역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한국 정부에서 모든 마스크 유통을 통제한 3월 말부터는 마스크 가격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시민들에게 재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총 거래량의 80%를 통제하고 6월 이후부터는 60%, 50% 수준으로 점차 그 수준을 낮추어 갔습니다. 현재에는 옛날처럼 완전히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온전한 시장 기능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교훈은 이런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데 국가 간 협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파 정보, 방역 물자 등을 국가 간에 공유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별진료소 등 사회 안전망도 평상시에 투자하여 미리 구축하여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에서 우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얻은 교훈은 첫 번째,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 조달을 통한 정부 개입이 효율적인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협력과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이 배운 교훈 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중앙조달이 어떻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보시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OECD 선진국들은 국내 총 생산의 약 12%를 정부 지출의 약 29%를 공공조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약 30%를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용한다면 공공조달은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민간 시장과 달리 소비자의 선택 권한보다 정해진 계약 규정들을 준수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구매 결과보다 구매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가 최우선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에서의 공공조달의 정책 지원 역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을 우대해주고 기술혁신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의 공공구매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응급 장비 등 긴급 조달과 공평한 배분에서도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 한국조달청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발표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로 몇몇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진단 세트를 기술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변화한 환경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협력하여 이런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의 방역 노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앙조달기관인 한국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적이 없어서 테스트 기회가 없는 기술혁신 제품을 처음 구매하여 테스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를 변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비하여 조달청은 1억 장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마스크 생산 기업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생산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금융적 지원도 동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국에서의
공공조달 역할에서 주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혁신 제품과 친환경 제품 등 지속 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확산시키고 조달청 창구를 활용하여 마스크 등 긴급 물자의 신속한 배분에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이 변화한 환경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공공조달이 어떤 중요한 정책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계약 이상이며 중요한 정부 정책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혁신조달이라는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공조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공공조달의 역할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공공조달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혁신조달이 공공조달의 중요 주제로 등장한 것은 2018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이 민간 분야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선도하여야 한다고 요청하면서입니다. 이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되어 2019년에 정부에서 혁신 제품을 어떻게 선도적으로 구매할지를 계획하는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혁신 조달 노력은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집행 중에 있는 정부 분야의 혁신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화한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5-6년 전부터 의료 분야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데 혁신조달 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혁신조달을 우리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혁신장터라는 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수요와 관련 기업 기술 및 제품 현황을 통합적으로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요와 기업의 혁신 제품이 이 시스템에서 서로 연결이 되면 신속한 구매 절차를 통해 정부에서 구매하여 첫 번째 구매자로서 해당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 조달을 주도하고 있는 조달청을 간단히 소개하면 조달청은 한국 정부의 공공조달을 대변하는 중앙조달기관입니다. 연간 한국 정부 구매의 약 30%를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공공조달을 활용한 정부 정책 지원도 주요 역할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공적 마스크 구매 및 배분 등을 긴급한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통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달청을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조달은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곧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혁신 제품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테스트하는 것은 이 제품을 통해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초기 상태인 혁신조달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주요 부분으로는 혁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단기적인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정책과 전략에 서로 연계가 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혁신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공공분야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혁신 조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린 혁신 조달은 즉 공공서비스 혁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재 보완해야 할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코로나 등 위기 상황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사회 기준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조달의 역할은 중요해졌고 특히 예측 못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혁신 조달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혁신 조달이라는 정부 조달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들은 중소기업 지원과 절차 효율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